이번에는 여기 앞에 있는 네, 젊고 이렇게 네. 젊고 이렇게 아우 샤프하게 또 이렇게 저 이건데만 멋지게 옷을 입고 오신 네. 이주영 선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번에 프로 TBC에서 프로 경기 데뷔를 한 길챔프팀 소속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챔프에서 코치인가? 네, 지금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치.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95년생 올해 27살입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성함은 이제 이름은 이준영 선수. 길챔프짐은 어디입니까? 지금 길챔프짐은 이기루 관장님이 체육관을 새로 하셔서 네네. 이제 거기다 이제 소속으로 뛰고 있는. 아, 지금 오픈했어? 길챔프짐? 아직 오픈 안 하고 예정이라서 네. 그쪽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 이기루 관장님의 길에 이기루 관장님 또 챔프셨으니까. 네. 와, 그렇구나. 예. 그렇군요. 나이는 27살. 젊은 피. 아, 좋습니다. 예. 젊은 피. 그리고 주특기가 타격이네요. 네, 주특기는 이제 스트라이커로 해서 네. 타격으로 경기를 주로 풀어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 경기가 프로 네. 데뷔전이시긴 한데 네.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뭐 킥복싱 전적도 좀 있으시고 네. 복싱 전적도 있으시고 뭐 네. 그리고 그 MMA 네, MMA 전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있는데 그 어떤 운동을 먼저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종합격투기 자체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 시작해 종합격투기? 네,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특이하다. 이제 그라운드가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타격 위주로 좀 파다가 예. 이제 처음에는 입식 시합 좀 뛰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20살 돼서는 처음으로 종합격투기 시합을 뛰었습니다. 그럼 종합격투기 몇 살이 시작하셨어요? 18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오래됐네. 9년 그러네요. 거의 9년. 네. 와. 데뷔를 늦게 한 거지. 운동을 네. 오래. 네, 운동은 계속 군대도 갔다고 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하고. 군대 갔다 왔어요? 네. 아, 그럼 20대 군대 갔다 왔으면 뭐 이제 앞날은 이제 뭐 열심히 싸우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싸우기만. 야, 군대가 사실 걸리잖아. 네, 그래서 그냥 영장 나온 거 빨리 갔다 오고. 하고 이제 데뷔를 좀 늦게 하더라도 운동에 좀 전념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군대를 좀 갔다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종합격투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찾아본 그 뭐라 그러죠? 그 전적에서는 6년 만에 프로 데뷔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나요? 이게? 네, 그 첫 경기가 20살 때라서 오. 그 뭐 거의 7년 만에 이제 한 운동 시작한 7년. 네. 네. 그러면 이 20살에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첫 그러면 네 그때 처음으로 종합격투기 아마추어 시합을 뛰고 네 그 전에는 입식 좀 두 번 정도 뛰고 그 전에 네. 아 이거는 좀 그 전에 하셨던 거 네네 첫 경기에서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첫 경기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데뷔니까 그렇죠 예 네. 승리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번 너무 기분이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분이 좋아서 계속 시합 영상 계속 돌려보고 어떻게 했는지 좀 약정 같은 것도 계속 보게 되고 그러면은 뭐 데뷔전 아니고도 마찬가지더라고 데뷔를 했던 뭐 몇 전 네. 했던 네. 그날 이겼으면 계속 찾아보면서 제 이름 치고 몇 분에 뭐가 나왔나 계속 네이버에 네 네이버에 한 이제 이 지금 폭풍 승리 맞아요. 요호. 이거 좋게 먹고. 그래서 여기 검색 딱 해놓고 여기 나온 다음에 여기 딱 놓고 사람들 보라고 네.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특히 부모님들이 많이 보셔서 TV로 이제 틀어놓고 유튜브 부모님들이 네. 이제 그래도 같이 하시나 보네요. 네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제 제가 그냥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이기니까 그냥 그럼 해라 그냥 싸움 하고 열심히 운동해라 싸움 하고 열심히 운동해라 싸움 하고는 조금 그런데 네. 지금 그러면 일은 안 하고 일은 네. 지금 코치로 일반 회사원 회사 일은 안 하는 건데 네 회사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좀 네. 경제적으로나 그런 거 어떠세요 그래도 이제 코치로 일하고 있어서 코치도 하고 PT도 같이 하고 경영에서 있어서 그래도 그냥 네 밥은 제가
알아서 사먹고 이렇게 아, 지내고 아직 결혼은 안 했나? 예,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야, 밥을 알아서 사먹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격투기 선수로서 네, 그 프로 데뷔전이 좀 길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 기간이 좀 어떻게 좀 어떠세요? 그냥 아 빨리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요즘에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이정현 선수나 네, 예, 네. 좀 빨리 함께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대회는 좀 운동은 좀 빨리 어릴 때 시작하셨지만 데뷔를 좀 늦게 해서 아 제가 이제 데뷔를 계속 못 하니까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왕 한 거 질 때까지 계속 싸워보자 해가지고 이제 TBC에서 이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이제 다행히 데뷔를 해서 좀 이게 뭐 사실 좀 비안내 말을 하자고 아우 좋습니다. 기로가 엄청나게 추천했습니다. 이기로 간장님이 간장님이 엄청 추천했습니다. 원래 저희 TBC 1회 대회에서도 오프닝 매치로 이준현 선수를 잡아달라 진짜 괜찮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 이제 첫 데뷔다 보니까 그렇죠. 경기 영상도 없고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짜 이기도 간장만 믿고 이제 너무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증수표. 네. 근데 또 이기도 선수하고는 또 스타일이 또 약간 달라요. 굉장히 빠르고 테크니션이고 네. 이기도는 한 방 그 약간 그 경량감에 맞지 않는 주먹이지 않습니까? 네. 이기도는 근데 굉장히 좀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보증해 주신 거잖아요. 딱, 네. 엄청나게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장님께 항상 제 스승님이셔서 이제 항상 제가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이제 시합 이제 뛸 때 됐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뭐 있는 것도 없는데 이제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로 믿고 진짜 진짜 잘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간장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진짜 잘하거든요. 그냥 이제 뭐 그래서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대표님으로서 이번에 네. 경기 이렇게 그 이제 그 이기로 간장님 그걸 보고 네. 이게 경기를 이제 성사시키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네. 좀 평가는 어떠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잘해가지고 굉장히 잘해가지고 상대 선수 서동현 선수가 레슬링 잘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대해서 이제 어떻게 데뷔를 할 거고 또 뭘 할 것인가 했는데 자기 할 거 다 하고 이제 뭐 이제 서동현 선수 자기 할 거 다 하고 잘했었는데 서동현도 잘했었는데 근데 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웰라운드로 잘해서 되게 놀랐었습니다. 이게 데뷔전인데 좀 약간 데뷔 아닌 것 같은 선수 있지 않습니까? 데뷔전인데 뭐 꼭 데뷔할 때 그런 게 약간 좀 세련된 맛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좀 좀 한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9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숨겨진 강자? 어떠세요? 이런 느낌? 언더그라운드 건 아니겠지만 승리는 아니겠지만 뭐 나오지 못해. 에디 알바레즈 뭐 그 에디 알바레즈 선수 별명이 그런 거 아닌가? 뭐 언더그라운드 뭐 챔프 먹는 느낌. 엉덩이 잡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 어떠세요? 약간 그런 이름? 약간 그런 네 느낌. 그런 느낌으로 지금 닉네임이 있나? 닉네임 있으세요? 배드가이로 배드가이? 왜요? 왜 전혀 배드가이 아닌데? 엄청 착한 가인데 왜 배드가이? 착한 가인데 그 항상 시합 때 항상 상대방을 제가 KO를 좀 많이 시켜서 지금 7번 종합을 7번을 이겼는데 이제 5번이 KO로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세미 프로 다 포함해서 네 세미가 3번 싸웠다 그랬는데 네 3번 3번 다 KO로 2번 KO로 이겨서 그래서 상대방을 좀 안전하게 너를 집에 귀가시키지 않겠다라는 목적으로 해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싸움을 하기 때문에 배드가이로 좀 많이 다치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닉네임을 좀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더 살벌하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드가이는 너무 무난한데 약간 뭔가 좀 살벌하고 스나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미지하고 안 어울리긴 한데 그래서 좀 약간 중화시켜서 이미지랑 좀 집에 돌려보지는지 않겠다 앰뷸런스 실려보내겠다 네. 뭐 이런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이렇게 네. 입잖아요. 네. 이렇게 네. 입고 네. 이렇게 손 안 보이고 네. 손은 네. 약간 좀 네. 격투 선수 손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앉아 있고 버스에 앉아 있으면 회사원이에요. 귀는 어떤 거야? 귀는 예 귀도 괜찮고 아직 귀는 예 귀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파이터 손은 이제 딱 파이터 손이에요. 약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오돌도돌하고 이렇게 땡기는 운동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그런데 배드가이라고 그러니까 배드가이?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배드가이 맞습니다. 등에도 피를 그냥 한 바가지 이렇게 붙이시고. 네,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너 때문에 지금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갑자기 그러세요, 갑자기. 시합에 그 피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피가 많이 나와서 19세 딱지가 붙었어. 그다음에 지금 손해가 이만큼 약하니까 원래 우리가 그 인도 스포츠가 저희 이제 방송 제작 때 현금 시간 8시에 방송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11시로 밀렸어. 저 때문에 미스터 19금 미스터 19금 다음에는 취재가 좀 안 일어나게 아니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진짜 뭐라 그러지 이렇게 딱 요거 여기 피가 싹 묻어서 뒤돌아서 이러고 싹 그걸 보는데 오 이거 찍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심판 막 딱 에이 못다가 못 찍었어요. 오 멋있는데 그래서 딱 그 뭐라 그러지 진짜 그때 쌀바른 느낌 났거든요. 근데 아 이제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너무 깨끗하다. 그게 타이밍이 진짜 절묘하게 딱 들어갔어. 보고 친 거야? 예. 아 보고 친 거야? 네, 노리고. 아 노리고 보고 친 거야? 네네. 아. 태클 딱 들어올 때? 네. 아. 그것만 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그 타이밍 보고 있었던 거야? 네 그 타이밍을.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경기를 좀 보고 일단은 뭐 이거 얘기를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가 시작됐고, 저기 대표님, 예. 저기 대표님 뭐 또 무슨 얘기하셨어요? 깜짝 놀랐어. 저 보고 잘 생긴 것 같아. 너 좀 달라. 잠깐 넘기고요. 네. 아 예, 예. 들어오 계십니다 이정 선수. 예. 아 이기루, 네. 예. 이기루 원장님, 예. 계시고. 예. 아, 예, 라운드걸, 예. 가을 남자 또 나오셨죠? 다음부터는 가을 남자한테 예. 이제 메인 이벤트 아닌 경기도 조금 약간 이제 세게 한번 네. 예.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어떠셨어요? 가을 남자의 소개 이렇게 무난했었으니까 예. 무난하게 사실 잘 안 들렸는데 너무 데뷔 긴장해가지고 아~ 하긴 그쵸 나중에 계속 듣다 보니까 멘트가 이제 엄청 연습해서 나 장난 아니죠. 딱 올라왔습니다. 이때 어땠어요? 진짜 이제 데뷔전이잖아요. 이제. 네. 이때 어땠어요? 이때. 아, 이때 일단 상대방을 계속 주시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은 처음에 어떻게 풀어갈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기 집중하고 계셨네. 그죠? 네. 일단 한 바퀴 돌면서 KG 체크도 가볍게 해보고. 해보고. 네. 네. 바닥이 생각보다 미끄러워서 물을 좀 아 물도 맞죠. 네, 물을 많이. 바닥이 좀 미끄럽지. 네. 케이지를 지적하는 바닥. 오. 이것도 좀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공식 매니저, TBC 공식 매니저분이 동안의 암살자 어때요? 동안의. 예, 네, 약간 좀 어려 보이시거든요. 되게. 어려 보이긴 한다. 네. 그 26이라고 했지. 27이신데 그냥 뭐라 그러죠? 그 대학 졸업하고 입사한 분 같아요. 얼굴이 딱 이 느낌이. 계절 초년. 감사합니다. 네, 괜찮네요. 네, 상대 들어왔어요. 딱 이렇게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상대 딱 또 한번 보고 그냥 저보단 작아서 몸이 좀 크지도 않고 해가지고 힘은 뭐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서동현 선수도 국가대표 주니어 레슬링 선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레슬링 에이스가 한탕에 자리 잡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태클을 엄청 하더라고요. 네, 네. 태클 했어도 끝까지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러니까 끈덕진 레슬링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약간 근데 레슬링이 어땠어요? 그 서동현 선수의 레슬링 좀 평가해 보신다면? 일단은 KG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해볼 만했는데 하체 잡고 이제 이런 테크닉들이 너무 좋아서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레슬링은 뭐 제가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그게 다 국가 대표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종목의 한 종목의 국가 대표였다고 해서 MMA에서는 다 이게 통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거에 대비해서 준비한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MMA 경력은 훨씬 많으시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그게 또 맞닥뜨려진 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또 해보거든요. 네,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경기. 네. 네. 저 팬츠, 저거 그 팀 팬츠 아닌가요, 저거? 저거는 팀? 제가 네, 거의 입으시던데, 저거 많이 입으시던데. 네, 저거는 제가 언더 아머. 아니 그 자코라고 네, 옛날, 아~ 옛날에 네. 20살 때 가서 20살 때. 오, 아, 근데 밸런스가 좋아. 넘버도 바위랑 보면 밸런스가 좋아. 그리고 일부러 제가 봤을 때는 레그킥을 하신 게 이제 그 네. 뭔가 태클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사전에 네. 좀 차단하시려는 네, 카프킥하고 로우킥을 네. 좀 연습해서 그쵸. 2라운드 때 좀 많이 네. 재미를 보려고 끈적이다 저도 그러니까. 저 끈덕진 레슬링 네, 진짜 끈덕진이에요. 근데 네. 저번 경기보다 아~ 확실히 소동현 선수가 네. 업그레이드 된 게 저번 이제 WG 대회에 뛰었던 선수인데 소동현 네. 그때는 타격이 없이 레슬링을 들어갔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도 타격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확실히 이제 한 저번 대회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라운드에서는 방어를 좀 어느 정도 하셔서 그러니까 서동현 선수가 태클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좀 예. 네. 근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침착하게 네. 이걸 좀 막아내고 부담 없이 좀 넘어 몇 번 넘어간다고 생각을 1라운드 아 아예 그냥 네 아예 안 아예 방어한다 이런 생각은 없이 넘어져도 체력 체력 좀 하고 생각보다 네. 이게 계속 붙어서 네. 뭐 이게 때리거나 뭐 그라운드 움직임이 없으셔서 당황했어요 그때 좀 빨리 어? 일어나야 되는데 아, 아, 아. 그래서 제가 네. 주짓수 좀 시도하려고 하고 네 지금도 뭐 보시면 네, 안바나든가 아니면 좀 그 뭐라 그러죠? 트라이앵글 쪽이나 뭐 그런 거 약간 좀 이렇게 해보시려고 네. 주짓수는 지금 띠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네, 흰띠 이그라 흰띠 아니에요 그냥 9년 MMA 했는데 흰띠야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라운드가 싫어서 임신을 하고 있다 지금은 그라운드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손이 좀 보여줘요 네. 그라운드 하는 거에 대해서 손이 약간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라운드 네. 안 하긴 안 했네 네. 아, 근데 약간 이게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네. 그러니까 많이 안 하긴 안 했네 근데 이게 또 도봉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다르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도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디가 올라오고 네. 점점 올라오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태클까지는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요즘에 이제 요즘 MMA 그 뭐라고 그러죠 흐름이 네. 태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태클 다음에서 뭔가를 원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점수를 안 잃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큰 사실. 파운딩을 이제 맞은 게 사실 없는데 택다운도 네. 저희 포인트에는 포함이 되거든요 아, 네. 택다운도 큰 점수가 네. 들어가는 이제 네. 포인트이긴 하니까 네. 포인트가 되는데 택다운 네. 이후에 이제 공방이 없으면 그렇죠. 지금 점수 심판이 스탠딩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업킥도 업킥 두 번 네. 일단 한 번 더 나와요 소동현 선수도 굉장히 성장세가 빠른 선수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레슬링을 오랫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엘리트 레슬링 예. 참 이게 그러면 일단은 그 레슬링을 봉쇄한 다음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일단 아까 얘기하셨던 레그킥 네 레그킥으로 다리를 많이 네. 힘들게 해서 네. 아 이거 다 맞았는데 힘 못쓰게 좀 하고 예? 네, 체력 좀 많이 떨어뜨리고 예 떨어뜨리고 2라운드 때 좀 많이 활발하게 하려고 네. 지금은 사실 힘이 어느 정도인지 레슬링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려고 아, 너무 도망가지 네. 체력 안배하면서 네 체력을 좀 아끼면서 네. 이렇게 네. 경기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레슬러하고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체력 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똥심이라고 하는데 똥심을 많이 쓰면 또 체력 떨어지잖아요 체력 쭉 빠지거든 네. 2라운드 3라운드 가서 이제 말리는데 레슬러도 작전이 다 그건데 그걸 잘 한 것 같아 똥심 안 쓰고 아 그쵸 똥심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타격을 아까 이제 뭐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시지만 타격을 어느 정도 예, 장착하긴 했지만 네, 아직 이 네. 스탠딩 타격에서는 확실히 안 되니까 네, 네, 네.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뭐 이제 스탠딩 타격이 좀 탄탄하시니까 그걸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태클로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태클 타이밍은 네. 어우 태클은 뭐, 예, 뭐. 레슬러들이 예. 이제 종합 격투기로 와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타격 때문에 태클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청 잘하는 레슬러들도 타격이 무서워서 태클을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전범 선수도 마찬가지고 저희 뒤에 나온 안종기라는 선수. 네, 네. 그 태클 잘 들어가요. 태클 이제 그 이제 타격에 대한 공포증을 극복하고 태클 들어간 거 하나만으로도 좀 많이 종합 선수로 일단 올라오는 단계는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라운드가 끝났고 이때 어느 정도 좀 1라운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아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탐색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데미지는 아예 없었습니다. 체력도 어느 정도 한 20, 30% 정도 생각하고 힘은 생각보다 전보다는 약해서 상체 힘은 약한데 이제 테크니컬이 너무 좋다는데 좀 많이 당연 이제는 그림 공화든 그림대로 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2라운드 때 상대방 가드 올라가는 거 움직임 보고 많이 체력 좀 얼굴이 허옇게 뜨면서 체력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체력, 상대방이 오늘 체력을 많이 쓰고 체력 안 배출당 하면서 흐미기 없이 작전대로 그런 작전이었을까? 이게 싸잡았을 때 처음에 힘을 엄청 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풀고 그냥 방어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종합 선수들의 힌 뛰는 사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띠를 따서 도복은 안 하나? 도복 주짓수는 안 해? 도복은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예. 이제 주짓수 시합 한번 나가보려고. 좋습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네요. TBC 선수들한테 종로의 다울 크라이오에서 크라이오 테라피 협찬해준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피로가 싹 가십니다. 가까운가?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아, 가본 적이 있어? 아, 가본 적은 없는데 종로가 네,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가보세요. 그거 하면 되게 좋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회복하는 몸 회복. 바디 용. 네. 바디 네, 이제.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여기서 출혈이 나. 네, 여기서 들어가면서 이 다리가 딱 맞았어요. 네, 무릎에 딱 정확히 걸려서. 네. 원투 갖다 주고 이제 네. 들어오겠지 하고. 아 그런데 이거 궁금해요. 이거 거의 잡혔잖아요. 네. 왜 풀린 거예요? 힌트 이그랄이라서. 피니쉬 능력이 좀 없는 거 같아요. 해야지. 힌트 이그랄이라서. 제대로 걸리긴 했는데. 네, 제대로 걸렸잖아요. 피가 이게 안으로 오니까 미끄러지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이제 저 농담이고. 피가 너무 많이 피가 온몸에 다 묻었어요, 지금. 그래서 슈퍼맨으로 찢은 다음에 파운딩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딱 말리셔서 지금 저 들어온 타이밍에 킥 차는 걸 연습을 했었거든요. 네. 아까 뭐 예. 그 전 경기에서 더블지 경기 왔는데 그때 오른발 니킥으로 맞고 이제 KO 당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왼발로 좀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서동현 선수가 성장하긴 확실히 했거든요. 타격이 타격이 없었던 반면 지금 타격을 섞어서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성장을 하긴 했는데 워낙 이제 오랫동안 해주니까 그리고 잘 파악을 어떻게 보면 한 것 같아요. 네, 네. 성향을 네. 파악을 했고 이 정도로 찢어졌어요. 그런 포인트 1라운드에 네. 승부가 난 것 같아요. 1라운드에 자기 작전대로 다가가고 이제 1라운드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승부가 나가지고 좀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이준 선수를 괴롭혔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안 되면서 1라운드에 사실 좀 약간 어느 정도 그 승부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 그러니까 1라운드에 파악을 다 한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보면 막 넘어져도 보고 깔려도 보고 네. 1라운드에는 네. 뭐 판정 가면 지겠지만 그래도 네. 2라운드 때 확실히 끝낼 자신 피니쉬를, 예, 피니쉬를 시킬 생각으로 이제 해가지고 잘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1라운드에 진짜 원하는 그림대로 다 갔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큰 데미지 안 먹고 크게 포인트 잃지 않으면서 상대방 체력 소진시키고 그렇게 하고 2라운드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그거대로 그러니까 작전이 네. 성공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제대로 원하는 거를 그런데 이때만 경기를 중단시켰어도 19금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빨리 닦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뒤에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네. 피를 칠하셨어요. 아 이준호 선수 때문에 지금 방송이 밤 11시로 밀려나고 그리고 이제 19금 딱지 붙고 손해가 진짜 이만저만 이게 기록한테 진짜 기루가 추천해서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전화해서 그래서 너무 잘한 거 아니오? 추천해서 넣는데 이렇게 진짜 사람을 배신하고 와 근데 딱 걸리면 느낌이 오죠? 네 완전히 이게 시합 끝나고 왔는데 멍이 들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한 2, 3일 정도는 다리가 아파서 걷는 게 좀 아플 정도로 해서 아 그 정도였어요? 네. 와.
이때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대표님 계속 19금 얘기만 해. 좀 마음이 아파서. 이 선수의 마음이 아파서. 선수의 마음 아파 플러스 19금으로. 19금. 저서 뒤에가 글자가 더 커. 마음은 아프대 19금이. 근데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콜로세움에서 딱 경기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아까 그 뒤에 이렇게 피 묻었을 때 있잖아요. 네. 진짜 그 로마 그 콜로세움 진짜 막 제대로 된 막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진짜 피 터지게 싸우다 딱 끝나고서라고 딱 서 있는 느낌이어서 딱 찍으려고 했는데 아깝고요. 제가 중학교투기가 지금 이제 16년 반 정도 됐는데 네네. 17년 차 정도 됐는데 이 저렇게 피가 많이 나오는 시합 처음 봤어요. 저도요. 처음 봤습니다. 아니 이거는 네.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철철 흐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되게 찢어지길래 저희는 좀 괜찮나 싶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하고 이게 나가는 것하고 지대로 부딪혔으니 뭐 아까 뭐 이준수 지금 아예 멍이 들어올 정도였으면 저렇게 많이 나는 시합은 뭐 UFC가 뭐 프라이드 통틀어가지고 피가 저렇게 그냥 이게 되죠. 저는 처음 봤습니다. 좀 있으면 좀 더 나잖아. 네, 여기서 이제는 뭐 자신감 있고 또 네. 네. 완전히 네, 끝내실 마음으로. 네, 일단 상대방이 네. 출혈이 많이 나서 네. 움직임을 좀 보려고. 네. 이제 간죽간죽거리고 네. 이제 완전히 아니 이게 살아났어. 네. 그렇죠. 이제 이때는 충분히 상대방 움직임을 보고도 바디에도 데미지가 받고요. 네. 네, 아까 네. 아까 이 전에도 아까 하나 큰 거 맞지 않았나요, 바디? 네, 두 대 정도. 네. 1라운드 네. 한 번 이때도 이때도 또 들어갔어요. 니킥도 들어왔었으면 위험했을 텐데. 네. 이제는 막는 것도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스프롤도 되게 자신. 잘한다 진짜. 진짜 데뷔전이라고 생각할 수. 그렇죠. 아까 니킥도 이끌 아닌가. 양복 압박근이에요. 제가 LLL11234님 멋있는 시합이네요. 아우 엄지척. 예. 그리고 박근근 장관님 양복 압박근 입고 나오셨. 아니 핏 괜찮은데 왜 그러죠? 대학 색깔 때문에 그러나? 아니 근데 딱 대학생 아니 뭐 초년 뭐지? 대졸 초년 깔끔하게 그러니까 깔끔해요 진짜 깔끔해요. 네. 이때 깔렸어도 어쨌든 뭐 부담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어차피 지금 하프가 돼서 잡고 있고 뭐. 다시 하고. 근데 저는 지금 얼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셨어요? 피를 먹어. 근데 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진짜요? 비리더라고요. 되게. 이거. 네.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문질렀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왜냐면 얼굴 묶고 이렇게 해야 돼. 이 모습. 이거 찍으려고 이렇게. 19분이나 11시 된 거야. 지금 등에 저렇게 피치를 가고 있으니 이게 안 된다고. 예, 안 된다고 올라오셔가지고. 네. 예. 근데 서동현 선수도 진짜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럼요. 예. 저 상태에서 끝까지 태클 나와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 보면서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예. 지금 탁 진짜 그 치고 올라가는 선수들. 이게 그 투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특히 쓰던 이제 타격에서 훨씬 좀 우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붙어가지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 보면서 좀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저 그래서 닦잖아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데 저 닦으셔가지고 이거 이때 느낌 이때 약간 흑역사. 왜 흑역사요? 왜 기뻐서 그렇게 하시는 선수 동생 형들이 네. 소리는 왜 질렀냐고 누가 보면 KO 아니 TKO죠 TKO죠 아니 그리고 뭐 그 뭐지 어설프게 맞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딱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승리인데 그건 이제 왠지 놀리고 싶잖아. 형들 막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소리는 지르지 마소. 다 좋은데 소리는 지르지 마소. 아유, 왜 그래도 이렇게 왜, 기쁜데. 저 무슨 얼굴에 피 묻은 거 아니 오히려 다치지 않았는데 하나도 안 다쳤죠? 예, 네, 다친 데는 컷이나 그런 데는 없어가지고. 예, 네, 그런데 피가 너무 많아. 아, 너 때문에 이 라이트가 밀려났어. 아, 이제 그러시는데 이제부터 분명히 좀 19분 파이트. 네. 19분 파이트. 어, 한국판 BJ팬 조 스티브슨 경기인가? 글랩 글러브에 묻은 피 좀 마셔야 되는 거 아니니? 이미 그 전에 많이 먹었습니다. 입에서 얼굴 아니 비린내가 날 정도였대요 입에서. 네. 진짜 끝나고 이게 뱉었는데 피덩어리가 나와서 제피. 어, 진짜로요? 처음에 제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고여 있더라고요 상대방. 아 진짜요? 네. 오. 끝나고 이제 영상 자세 뒤에서 쓰레기통에 제가 피를 이렇게 뱉는 장면이. 오. 그러니까 아 또 두 분 또 이렇게 예?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웃고 막 계속 기분 좋으셔가지고 또 이상한 분인데. 끝나고 감독님께 많이 혼났어요. 어 왜요 왜요? 레슬링 방어가 아직 안 돼서. 아 근데 사실, 막판에는 좀 스프롤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네. 1라운드 초반에 국가 대표 레슬러 태클 방어하는 게 쉽겠나 쉽진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유. 경기는 잘 봤습니다. 아, 예, 다시 이제 캠하면 좋아. 아프리카 깔았어? 네. 아프리카 깔았어. 야, 그리고 저 네. SNS에 너 이거 지금 중요한 거 홍보해 올려. 네. 그 우리 TBC 메인 그 페이지에 올렸으니까 그거 공유해 가. 아,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보는 앞에서 해. 보는 눈 앞에서 해. 방송에서 페이스북 들어가면 방송에서 들어가면 네. 이 갑자기 어 잠깐 배경 화면이 아까 그 TBC 네. 네. 아. 야. 데뷔전이니까요. 네. 아. TBC 어, 네. 어, 어. 거기 보면은 올려 놓은 거 있거든. 네. 공유해서 가. 공유해서 가. 멋진 오프닝 매치란 이준현 선수.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잘 그거를 열었기 때문에 뒷경기들도 네. 좀 화끈한 네. 경기들이 네. 좀 많았고. 네.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세요? 이제 뭐 첫 테이프 끊었으니까. 뭐 아직은 네. 신인이라서 뭐 목표는 항상 챔피언을 바라보고 있고 토너먼트 열어주신다면은 뭐 바로 나갈 생각도 있고 일단은 시합을 잡아주시면은 바로 바로 화끈하게 항상 경기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 그냥 약간 챔피언도 좋지만 아 이 선수는 보증이 확실한 스타일도 좋아진다. 스타일도 되게 괜찮은 그런. 아 이거 저 박현수가 말한 거 요즘 괜찮다. 흡혈귀. 뱀파이어. 뱀파이어. 뱀파이어 흡혈귀. 네, 상대방의 네. 체력을 뺏어먹겠습니다. 말했네. 박현 근장한 선수가 박현 선수 맞죠? 맞죠. 네. 아니 방금 그 이준현 선수가 약간 그 토너먼트 좀 열어달라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을 적한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벤트급이지. 네. 벤트급 토너먼트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오. 연말에 지금 이제 헤비급 타이틀 매치 하지 않습니까? 네. 헤비 타이틀 매치 하고 그때쯤에서 벤트급 토너먼트를 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뭐 나중에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시즌으로 해서 한 2주 정도간 선수들을 합숙하면서 토너먼트를 하려고 지금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거 뉴스 아닌가요? 이거 맞습니다. 오! 네, 근데 이제 그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헤비급 안 되지 않습니까? 토너먼트는 예. 벤트급 할 수 있는 체급이 많지가 않아. 벤튼급 아니면 패더 네. 토너먼트를 할 수 있기에는 그렇죠. 선수층이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선수층도 그렇고 중량급은 싸우고 나면은 이제 이기거나 지거나 사실 부상이 좀 심하죠. 많기도 하고 토너먼트 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데 벤튼급 선수도 토너먼트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숙을 하면서 합숙이래요. 사표 써야지 회사에서 기획 참배 사표 써야지 2주 동안 사표 써야지 무조건 나가실 거잖아요. 네. 네. 미리 출사표 한마디 출사표 갑자기 순발력 테스트 아 이러면 그냥 네. 이게 다른 거지 네. 뭐 네. 그냥 무조건 참가해서 무조건 다 이기겠습니다. 네. 다 흡혈이 네. 뭐 깜짝 서브미션도 오 힌트 2단이라며 네 근데 무슨 소리야 쓰러트려 놓고 안 바로 이제
아까 최고였어요. 아 진짜 전 그 말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아 피 때문에 미끄러졌습니다. 아 저도 저때 너무 미끄러웠어요. 그런 게 아니라 힌트 이글하면서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요 진짜. 아 아이고 아무튼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요. 아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얌전하셔가지고 아 또 얘기를 좀 하실라나 그런데 그 얌전함 속에 그 흡혈귀 같은 날카로움이 있네요. 흡혈귀 이빨 같은 괜찮은 것 같아 진짜. 네. 흡혈귀 괜찮은 것 같아. 또 뱀파이어 어떠세요? 그, 뱀파이어? 예. 뱀파이어 흡혈귀 뭐 배드보이보다 더 잘 어울려. 네 배드보이는 근데 약간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뱀파이어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약간 그러니까 그쵸 눈도 까맣고 네, 네, 네. 뭔가 좀 네. 좀 약간 그 영화에 나오는 뱀파이어 네. 그런 느낌 좀 있기도 합니다. 약 그러니까 이, 나중에 마우스피스 있잖아요. 이것도, 아~ 이것도 그냥 뱀파이어 네. 아~ 그걸로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뭔가 귀도 딱 이렇게 해서 근데 뱀파이어 같은 느낌 살짝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뱀파이어 얘기하는데 다들 모기 얘기하고 있구만.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뱀파이어 멋있는 거로 가자고. 모스키토가 뭡니까? 스키톤 이렇게 잡는 거고 뱀파이어는 샥 이렇게 멋있는 거잖아요. 뱀파이어가 낫죠? 네 뱀파이어. 아, 알겠습니다. 저희 그 기록원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고 네. 다음에 또 뱀파이어 네. 토너먼트 때 뱀파이어로 나오십니다. 네, 뱀파이어. 아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어 근데 그리고 코스프레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공장 할 때도 코스프레 네.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할로윈 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피 많이 내시면 또 대표님 또 이러실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스폰이요. 피 내시면 제가 봤을 때 19금으로 바뀌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뱀파이어지만 네. 뱀파이어지만 갑자기 별명이 19금으로 바뀌십니다. 아니, 뱀파이어니까 흘리게 한 필요 네가 다 빨아마셔버려. 너 때문에 지금 방송이 11시로 밀려났어. 그날도 너무 많이 드셔서 토했대잖아. 아,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정말 시간 내서 감사하고 네. 마지막으로 그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체가 그 시합 끝나고 인터뷰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일단 대회를 열어주신 TBC 대표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더 고맙지. 그리고 항상 뒷바라지 해주시는 저희 부모님 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재성 관장, 감독님, 네. 이규르 관장님 도치하고 도움 주셔서 너무 이번에 작전도 다 그대로 관장님, 감독님 따주신 거라서 정말 멋있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걸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이 배드보이 안 맞다니까. 우리 배드보이 네. 너무 착해요. 뱀파이어 가야 돼. 네. 배드보이 안 맞아. 뱀파이어 가야 돼. 네. 배드보이 안 맞다. 네. 좋은 말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싹 피고. 시합은 또 나쁘게. 그렇죠, 그렇죠. 시합은 핏발고 화끈하게 뱀파이어식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영 선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